자,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영입한 신입 약선식이 연구원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해오신 거가 우리 이제 이수기 선생님은 브로콜리, 톳, 파래. 우리 파래는 주로 간장에 무쳐 먹고 내지는 고추장에 무쳐 먹고 이걸 많이 하는데, 자, 이걸 만들어 오신 거를 볼게요. 자, 이수기 선생님 만드신 또 레시피를 조금 들어볼까요? 좀 간단하게. 저기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이제 또 튀겼어. 튀겨서 우리 튀기는 거 잘합니다. 튀겨서. 여기 재료 원재료에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채소물 따로 끓이지 않고 아, 넣고 생수에다가 했다. 간장하고 했고요. 넣고 그 간장은 인산 주겸 그걸 간장으로 넣어봤다. 했는데 약간 이게 주겸 소금이 단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텃도 이제 생수로 이게 채소물을 따로 끓이지 않고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톳도 그렇고 이거 저게 파래도 그렇고 그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는 쓰질 않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인균하고. 브로콜리 달콤합니다. 레시피의 이제 재료로. 톳. 다 그쯤 보면은 파래 지가 가진 그 향이나 그거는 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길련의 선생님. 길련의 선생님은 제가 성함이 아주 특이해요. 길씨도 특이한데 연애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있죠. 제가 이제 약선식이 그 수업을 하면서 장아찌를 가져오셔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제가 죄다 네. 걷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오셨어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짓수가 너무 어떤 건지 이제 많아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제가 주시면. 처음이라 뭘 해야 될지도 아니, 모르겠고 잘하셨어요. 굉장히 많고 좋네요. 조금씩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설명이 기니까 간단히 재료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이 오이, 오이 장아찌, 장아찌, 표고버섯 장아찌, 표고버섯, 죽순, 죽순, 그리고 부추. 부추, 그리고 연근, 우엉 연근, 피클이고요. 요 우엉하고 같이 들어있네요. 옆에. 피클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죠? 비트를 비트로죠. 물을 그리고 빼가지고 한 겁니다. 유자청으로 이렇게 이제 유자향을 조금 살렸고요. 그리고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마늘종. 마늘종장아찌. 이거는 산초잎. 산초잎요. 그러게요, 저 산초잎을. 이거는 고기랑 이제 부실 때 조금. 그리고 된장이다, 그죠? 된장 맛이 좀 나는데. 고추장하고 그 저기 채소물하고 같이 끓여가지고 식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채소물에.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요건 콩물 장아찌. 콩나물도 장아찌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잔뜩 사오셔가지고 뭐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색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콩나물 장아찌를 턱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냥 그 국물하고 건져만 먹어도 맛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딱 해오셨네요. 거기다가 요거 만들고 다시마 그 다시마 물에. 만들고 요거 버리지 않고 요걸 넣어가지고 응용을 하셨어요. 같이 이제 씹는 식감이 좀 쫄깃하고 아삭한 맛하고 같이 살리기 위해서 넣고요. 그리고 미니 양배추하고 미니 양배추. 미니 파프리카하고 같이 이거 제가 지금 요 간장 장아찌 소스는 간장만 한게 아니고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잡은 고기 가지고 유인균을 넣고 이제 저기 젓갈을 담아가지고 어간장과 채소물과 간장하고 같이 1대1대1로 해서 다 같이 어간장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 같아요, 그죠, 선생님? 이거는 특별한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서 해봤는데요. 제가 한식 그 조리 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출제된 문제여서 제가 합격을 하고 또 만들기도 쉽고 저한테 뜻있는 그 메뉴가 돼가지고 오늘 첨가를 해봤고요. 무장아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위에 뭐가 막 무숙장아찌입니다. 이거는 무숙장아찌. 소고기를 소고기하고 올리셨어요. 소고기 미나리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장 깻잎이고요. 이거는 된장 깻잎. 예, 예. 이거는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아, 백김치를 빠뜨렸네요. 네, 백김치. 아, 백김치. 백김치는 황태하고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예. 어, 국물로 좀 예, 예. 시원하게 예. 국수를 말아 먹어도 되고. 드셔보시면은 예. 조금 이거 밥 한 그릇 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죠? 14가지를 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사실 집에는 이거보다 더 많죠, 그죠? 네. 더 많은데 더 가져오면은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촬영 끝나면 맛보시고요. 어,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못 보셔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오세요. 저희는 누구나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오시면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